황사의 신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. 유행의 속도에 맞춰 소문난 맛집도 빠르게 바뀌는 강남에서 꾸준히 손님들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이곳. 아, 여기 아주 유명한 데 같은데. 연신 찾아오는 손님들이 인기를 증명해줍니다. 강남에 이거 파는데 이 집밖에 없을걸요? 그렇죠. 아, 그래요? 이 집은 먹는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되게 자주 오게 돼요. 그래요? 한 번 오면 자동으로 단골이 돼요. 다시 찾는다는 이거. 왜요? 많은 맛집들 다 제쳐두고 이 집만 찾는 특별한 이거. 뭐야 이거. 한쪽 갈비 때문이에요. 아유. 막 여기까지 풍미향이 나는데. 줄 맞춰 익어가는 쪽 갈비. 아, 기름이 적당해. 와우. 아우,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. 돌아. 나른 숯불향을 더하고 기름은 쪽배 쪽갈비 귀. 맛있게 잘 익은 쪽갈비는 자고로 양손으로 들고 뜯어줘야 제 맛. 손으로. 아예 어른 할 것 없이 쪽갈비 맛에 쏙 빠졌습니다요. 너무 맛있다 진짜. 쪽갈비가 이 맛이죠. 전라도 광주에서 사는데요. 이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. 아이고, 맛있는 건 표현이 안 돼요. 사람이 땡기면 우는 거죠. 제가 월수금 옵니다. 제가 일주일. 엄청난 맛인 거죠. 네? 일주일에 세 번 먹으면 안 되는. 우와. 그런 맛인 거죠. 월수금 무조건 먹어야 돼요. 말이죠. 손님들 예찬이 끊이지 않는 걸 보니 요거 아니야. 보통 쪽갈비는 아닌가 봅니다. 사이즈가 딱 좋아 집어 먹기. 살짝 걸리는 것 같아요. 쪽갈비 부위를 만든 오늘 장사의 신이 궁금한데요. 어디 계시려나? 이거 그래서 나는 쪽갈비를 구수가 있네. 이분이 오늘 장사의 세상에. 신입니다. 아이 불 마시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. 아, DJ 줄 알았어. 와. 쪽갈비 구이로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이호섭 사장. 4번 테이블에 뼈대 두 개 더 드리고 하겠네. 최적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처벌로 먼저 구워준 다음 식기 전에 손님 상으로 옮겨 너릇 구워줘야 하는데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 내며 익어가는 쪽갈비. 윤기 자르르르 잘 구워진 쪽갈비는 이제 맛있게 먹을 차례. 먹고 또 먹고 정신없이 쪽갈비를 듣게 만든 특별한 맛의 비법은 뭘까요? 쪽갈비 하면은 갈비에 살이 얼마 없다고 생각하잖아요. 근데 여기 이 집은 뜯어 먹을 게 되게 많고. 아, 이게 또 육즙과 양념 맛이 기가 막혀. 근데 식감이 너무 좋고요. 육즙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그런 맛이에요. 두툼하게 살이 붙은 쪽갈비. 육즙도 풍부하다는 손님들의 의견. 쪽갈비에 대한 편견은 싹 바꿔놓은 장사의 신표 쪽갈비. 더기 더 두툼하고 고기 속엔 촉촉한 육즙까지 흐릅니다. 대체 어떻게 뭐... 이런 쪽갈비 구이를 만들게 된 걸까요? 안에는 기름이 있어요. 물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바로 알려드리면 너무 전 알 것 같아요. 피디님이 한번 알아내 보세요. 집게가 길어요. 압류 우리 탐사보기 직접 찾는 게 전문입니다. 그럼요. 양념 재료부터 살펴보니 일단 사과와 와 칼 와 배부터 알맞은 크기로 썰어 믹서에 넣습니다. 그리고 마늘과 단맛과 간장과 참기름에 잡내를 제거해주는 소주까지 넣어주고 콜라까지. 콜라 비법이 혹시 콜라인가요? 이거. 단맛과 이제 잡내를 잡기 위해서 뭐 다른 예전에 다른 것들 시도해봤는데 콜라만 한 게 없더라고요. 예, 콜라가 저희한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